유튜브 트위치 동그라미들 반갑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솔직히 이제 신메뉴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적잖아요. 신메뉴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우추 라면 사골 곰탕 맛이고요. 순우추라 그러면은 보통 오뚜기에 이렇게 이제 뿌리는 후추를 기억하실 거예요. 굉장히 좀 독특한, 요즘 굉장히 맥주 같은 거로 다양하게 나오고, 라면 같은 것도 먹거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470칼로리. 뭐 기존 라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. 맛은 모르겠어요, 솔직히.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오뚜기니까, 믿고 가야 되겠죠? 미야오. 스프 하나 있고요. 순우추 라면이라고 그래서 별점 스프. 그냥 뭐 사골곰탕 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뿌리기 싫은 모양이야. 뿌리기 싫은 맛. 이게 굳이 라면에 뿌려야 되나?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찍어 먹어보자. 이거는 그 사리곰탕 스프에 뭔가 후추 향이 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. 여기 사골곰탕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맑아요. 좀 사골색? 이런 색이고. 맛있다. 스프 맛이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는데? 여기다가 후추를 좀 더 넣을게요. 순우추 라면이라는데 좀 어중간하게 후추만 날 바에는 도전 안 하는 게 낫죠? 어우, 과감하게 넣어줬습니다. 미야오. 이런,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굉장히 맑죠? 사골곰탕 맛이다 보니까 맑은 것 같고, 컵라면은 살짝 면을 꼬들꼬들하게 또 먹는 맛이 있죠?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와, 이건 못 참지. 와, 여기에 밥도 말아 먹어도 기가 막히겠죠? 국물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. 거부감이 없는 맛이에요. 사골곰탕입니다. 오, 맛있다. 면 먹어봐야 되겠죠? 면은 못 참지. 와. 아, 후추 더 넣자고? 후추가 많이 먹으면 남자한테 안 좋다 그러던데? 미야오. 다 여기 있는 게 후추야. 보여요? 미야오. 여러분들 지금까지 GS25시에서 출시된 순우추 라면 먹어봤는데요. 저도 후추를 일단은 좀 많이 넣었어요. 후추랑 사리곰탕? 원래 좀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.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먹어도 여러 번 먹어도 충분히 끌리는 맛인 것 같아요. 오뚜기 순우추 라면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